녹화 되고 있나? 녹화 중? 녹화 중이라는 거 나오나? 잠시만요. 어디 보자. 지금 녹화 중인 거 확인만 좀 할게요. 공유. 아유, 다시 화면이 끊겼다. 기록 일시 중지? 기록 중 맞네요. 네. 제가 화면 공유도 되고 있나? 화면 공유. 화면 공유. 제 화면 보이나요? 지금 공유되고 있어요? 네. 이게 어디까지 녹화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라이노를 열어볼게요. 라이노는 여러분 혹시 열수 있겠죠? 라이노 6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예요. 일단 이렇게 이쪽으로 가져올 거고요. 자, 라이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라이노 보이시죠? 라이노는 제 화면상 깔끔하게 보이나요? 잠깐 레졸루션을 조금 낮출까? 메뉴판이랑 이런 거 혹시 보여요? 이게 아마 잠시만요. 잠깐 꺾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마 네, 여러분들 라이노 화면 보고 있나요? 자, 여러분들 점을 하나 그려볼게요. 점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아, 점 하나만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여러분, 선택 들어가면, 요게 이제 스탠다드 뷰인데요. 스탠다드 왼쪽 위에 보면 단일점이라는 게 있어요. 왼쪽으로 클릭하고 하면 하나가 그려지고요. 이거를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면 점을 여러 개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려지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야 이게 끝나요.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점을 일단 한번 막 그려보세요. 보여드리자면, 여기 왼쪽 위에 단일점, 다중점, 아니, 4개 코리안, 4개 코리안이네.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잉글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그리고 여기 보면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 삼각형을 누르면 또 다른 이렇게 점을 그리는 굉장히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단일점, 다중점, 싱글 포인트, 멀티플 포인트 그것만 할게요. 그래서 단일점을 한번 그려보시고 단일점은 한번 누르면 끝나고요. 다중점, 멀티플 포인트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하고 왼쪽으로 막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끝나면 이 명령어가 끝나요. 어때요? 쉽죠? 나연양은 혹시 깔았어요, 이제 라이노? 아직 다운받고 있어요? 네, 나중에 민재군이 가르쳐 줄것 같지가 않죠? 영어 버전으로 이제 바꿨어요. 네? 영어 버전으로 이제 바꿔서 다 이제 곧 완료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됐고. 이게 점을 이제 그리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그 스케일을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스케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단위가 밀리미터인지, 미터인지, 뭐, 킬로미터인지, 아니면 인치인지를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항상 라이노를 열면 유닛을 확인을 하세요. 유닛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제 거를 나중에 영어로 바꿀게요. 여기 도구 L 들어가서 옵션이 있어요. 요거 한번 눌러볼래요? 도구의 툴에 아마 옵션이 있을 거예요. 요거 열어보실래요? 여기 그 툴에 옵션이 있습니다. 열면 요런 거 보이나요? 아, 이게 왜 영어로 깔려있지? 한글로 깔려있나요? 다음 주에는 수정을 해놓을게요. 여러분 다 찾았어요? 여기까지는?
라이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계정 있어야 안 나와가지고. 근데 뭐라고요? 라이노 계정이 없다고 아직 못 쓰고 있어요. 그거 이밸류에이션 버전 아니에요? 지금 라이센스가 필요하다고 뜨는데. 어디 보자.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밸류에이션이 익스파이어드 됐어요, 벌써?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라이센스를 바로 줄게요. 잠깐만 기다려 봅시다. 어디 보자. 잠깐 화면 기록을 잠깐 멈추고요. 오케이. 지금 다시 녹화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됐죠? 여러분들 이제 그 퍼스펙티브에서 우리 박스 하나만 만들어 봅시다. 3차원 박스는요. 여러분들 저 왼쪽에서 쭉 내려가면 요 상자가 하나 있는데요. 상자를 탑뷰에서 만들 거예요. 탑뷰에서 그냥 이렇게 오른쪽 아래나 아무 데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지금 아직 제가 레프트 마우스 버튼을 띄지 않았어요. 이게 누르고 있는 상태고, 띄면 그걸 한번더 눌러야 돼요. 누르면 2차원적인 도면이 결정되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제 높이를 결정이 돼요. 그래서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 박스 다 만들었나요? 네. 이게 지금 말하는 사람만 제가 화면에 보여요. 자, 다들 한마디씩 합시다. 자, 됐나요? 네. 여러분, 말을, 지금 윤성이 됐고, 다음 사람. 됐습니다. 네. 저도 됐습니다. 안된 사람, 네, 하세요. 없죠? 이 라이노가 왜 좋냐면, 여러분들 퍼스펙티브 들어가서, 여기 그 삼각형 모형 하나 있죠? 요걸 누르면, 와이어 프레임, 음영, 렌더링, 고스트, 엑스선, 막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되게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렌더링이 동시에 같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것도 도면 같은 거 여러분 특허 같은 거나 이렇게 도면 같은 거 하고 싶으면 테크니컬? 네, 이런 거 하면 이거 뒤에 보면 이게 은선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도면 같은 거 그릴 때 되게 좋고요. 예술적? 은 별로 이렇게 예술적이지 않아요. 펜도 있고, 펜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외곽선이 조금 진하게 나와요. 북극? 약간 좀 렌더링이랑 비슷한데 약간 좀 선이 좀잘안 보이는 되게 추운 얼음 같은 거고, 개념적 이런 거 있고, 컨셉츄얼즈 사실적은 별로 사실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갖고 놀아보세요. 숨겨지면 아예 다 숨겨버리고, 고스트 해버리면 이렇게 나오고요. 보통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렌더링 퀄리티가 좋으면 여러분의 컴퓨터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의 컴퓨터가 성능이 안 좋으면 렌더링 해버리면 되게 느려질 거예요. 왜냐면 이게 그 CPU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할 때는 좀 빠르게 작업 하고 싶다 그러면 와이어 프레임으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네. 다들 네 한번씩 해주세요. 네. 민재했고, 민재했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면, 한 번씩 다시 다 한번 보면, 이제 오른쪽에 혹시 이거 보이나요? 왼쪽에 보면 이게 속성이라고 properties라고 돼 있고요. 두 번째 게 layer라고 돼 있고, 세 번째가 rendering이라고 돼 있고, 이게 네 번째가 material이고, library, 도움말 필요 없고, 알림 필요 없고, 층은 뭐 어디 쓰는 거지? 거의 안 써요. 그다음 나머지는 세팅이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쓸 거는 요 프로퍼티라는 거하고 레이어. 그 나중에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렌더링을 많이 쓰고요. 매터리얼 하게 되면 그 렌더링 할때 매터리얼 지원 이걸로요. 여러분 속성 잠깐 들어가 봅시다. 속성 들어가서 지금 제가 그 퍼스펙티브를 셀렉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 뷰포트라고 나오고요. 뷰포트의 제목은 퍼스펙티브고 너비는 이 613픽셀 높이는 373픽셀이고
투형은 투시도로 돼 있는데 2점 투시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죠. 근데 우리는 저기 투시로 할 거예요. 투시로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평행도 있어요. 평행은 이제 아이소메트릭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일단 투시 퍼스펙티브를 쓸 거예요. 그리고 렌즈가 50mm 카메라 렌즈인데 여러분 뭐 35mm로 바꾸면 좀 멀어지고 네, 이런 게 있어요. 요 정도 하면 됐고요. 요거까지 혹시 자 뷰포트까지 한번 근데 뷰포트 지금 카메라로 돼 있어요. 카메라 셀렉트 했을 때고 안전한 세이프티 프레임은 뭐냐면 여기 보면 오렌지색, 하늘색, 노란색 나오죠. 요게 렌더링 할 때 아마 요 오렌지색 안에만 아마 될 거예요. 그 초점 흐리기에는 이건 저 렌더링 할 때 여러분들 뒤에 약간 블러하게 날리는 거 있죠. 그거 할 때 쓰는 건데 이거 하면 되게 느려져요. 그래서 거의 안 쓸 거예요. 그래서 뷰포트 우리는 이제 모델링 만들고 모델 제작하는 데만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쓸 겁니다. 네. 자, 뷰포트까지는 다 이해됐죠? 네. 그거 사실은. 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레이어인데요. 레이어 혹시 여러분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그 레이어가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물건 이게 오브젝트가 나중에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아 선택하는 법을 잠깐 볼 건데 여러분 저 한번 잠깐 따라해 보세요. 왼쪽 위에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서 아래로 하는 건데요. 아래 위에서 아래로 할 때는요 보면 알겠지만 완전히 이 선택되는 네모 안에 들어와야만 그 안에 있어야만 선택이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나요? 오. 근데 반대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를 할 때는 이 네모에 걸리기만 해도 다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왼쪽 위에서 아래로 할 때는 네모 안에 다 들어와야만 선택이 되고 반대쪽으로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드래그 할 때는 그 선에 걸리기만 해도 다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뭐 좀 그 꼼꼼하게 하나하나 잡고 싶다. 그러면 왼쪽 위에서 아래로 잡아야 되고요. 아, 나 왕창 잡아야 되겠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요거 박스 하나만 선택을 할게요. 요게 지금 기본값, 디폴트 레이어에 여기 지금 체크된 거 혹시 보이나요? 지금 보면 지금 현재 레이어가 디폴트 레이어예요. 이게 이 체크마크가 무슨 소리냐면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이 디폴트 레이어에 생긴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를 이 체크마크를 레이어 01으로 옮길게요. 빨간색이고요. 다시 박스를 아마 하나 만들면 얘는 빨간색이 돼요. 왜 빨간색이 되냐면 레이어 1의 색깔이 빨간색이기 때문에 빨간색이에요. 다시 레이어 2로 선택을 해서 박스를 하나 다시 만들면 얘는 보라색이 되죠. 왜냐하면 이 레이어 2의 색깔이 보라색이기 때문이고 레이어 3에 가서 박스를 하나 더 만들면 얘는 파란색이에요. 왜 그러냐면 색깔이 파란색이라서 그래요. 근데 색깔 바로 옆에 보면 그 재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다 하얀색이죠, 지금. 그런데 이건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여러분 이 퍼스펙티브를 너무 빠른가요? 아니면 충분히 느린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네네. 지금 우리 이제 지금 퍼스펙티브가 와이어 프레임인데 이거 렌더링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다 색깔이 똑같이 하얀색이죠? 제가 레이어 1의 색깔을 지금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끄면 색깔 주황색 뭐 주황색 아무나 바꾸고 확인을 눌렀어요. 자 여러분 이거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뀐 거 보이나요?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레이어일 때 색깔을 바꾸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렌더링일 때 색깔을 바꾸는 건데 좀 재밌을 만한 거는 유형인데 요거를 글래스로 여러분 유리 글래스로 바꿔 보실래요? 글래스고 약간 뭐 한 파란색 정도 만들고 확인을 누르면 레이어 4를 아직 우리가 안 썼구나. 레이어 3을 제가 매터리얼을
석고에서 유리로 바꾸고 색깔을 뭐 약간 파란 푸르스름하게 바꿔볼게요. 확인을 누르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이나요? 이게 지금 유리가 돼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리처럼 트랜스페어런트한 오브젝트가 된 거예요. 요거 트랜스페어런시를 조금 바꾸고 싶으면 유리에 들어가서 청정도가 클래리티인데 요거 트랜스페어런시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트랜스페어런시를 좀 낮추면 트랜스페어런시가 없나? 클리어. 프로스트라고 바꿔버릴까요? 그래서 바꿔버리면 별로 안 바뀌네. 유리로 바꾸면 그렇게 된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표현 방법이 있고 나무 같은 걸로 하고 싶으면 유리, 그림, 보석, 석고, 페인트 더 많은 유형? 이거 눌러보면 뭐 있지? 다른 거는 별로 없네요. 그래서 이거 메터리얼 같은 거 렌더링 할 때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다시 석고로 바꾸고 네. 자, 여기까지 렌더링 레이어 컬러까지 됐나요? 혹시 뭐 좀 어려운 네. 사람? 네. 혹시 어려운 사람 없어요? 아니 다 알겠어요? 반응이 없다. 잠깐만. 그렇게 어렵진 않죠? 보자. 네네. 네. 오케이. 어디 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여기까지 했고 이랬는데 자 그 다음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레이어 여러분들 그 나중에 이거 할 때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셀렉트 할 때 나중에 요거 고르고 요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요거를 갖다가 마우스 클릭으로 하나씩 잡을 수 있죠 근데 노란색 두 개만 잡을 때는 쉬프트 버튼을 누르면 계속 더 할 수 있어요 Shift하고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그러면 계속 더해지죠? 셀렉트 할 때마다 Shift하고 네. 왼쪽 버튼 Alt하고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Shift는 더하는 거고요 Alt는 빼는 거예요 자, Shift, Alt 누르면 다 없어지고 Shift, Ctrl 하나 누르면 그거 하나만 없어져요 그러니까 Shift 누르면 계속 더할 수 있고요 Ctrl 누르면 하나씩 빠져요 그리고 선택할 때 더할 때는 Shift를 누르고 뺄 때는 컨트롤을 누르고 레프트 마우스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요거 잘 되나요? 근데 아무것도 안 누르면 누르는 거 하나만 선택이 돼요 근데 다시 컨트롤 Shift 누르면 닫고 이제 더해지고 컨트롤 누르면 하나씩 빠져요 Alt 누르면 완전 다 디셀렉트가 되고요. 자, 이거 선택하는 거 어때요? 다 어렵지 않죠?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조금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도구에서 그 옵션으로 들어가 볼래요? 툴의 옵션에 있어요. 툴의 옵션 들어가면 여기 저는 다니는 데 뭐 유닛이라는 거 혹시 찾을 수 있겠어요? 네. 유닛 들어가면 현재 모델 단위가 뭔가요? 밀리미터. 밀리미터. 밀리미터죠. 항상 확인을 하세요. 우리가 쓸 때는 거의 대부분 모든 패브리케이션의 단위는 밀리미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미터로 가끔 되어 있거나 센티미터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밀리미터로 항상 확인을 하도록 해주세요. 자, 이거 됐고.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거를 만들 텐데요. 다 지우고 나서. 여러분들 어떤 모형을 만들든 원리는 점, 선, 면, 그 다음에 뭐죠? 서피스? 서피스. 점, 선, 면. 면이 서피스죠? 그 다음에 뭐죠? 볼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들 때 항상 맨 먼저 해야 될 게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 센터 라인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운더리 라인을 그릴 건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 요거 있죠. 일단 뭐 점 같은 걸 항상 먼저 찍어 놓으시고요. 요게 이제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지오메트리를 그리든 기준점을 먼저 하나 잡고, 이게 센터 라인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센터 라인을 지나는 선들을 센터 포인트라고 하고요. 센터 포인트를 지나는 곳을 센터 라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 거 보면 지금 라인 버튼을 누르고 폴리라인을 버튼을 누르고 스 포인트에 갖다 댔는데 커서가 스 포인트에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여기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마치 자석 같은 거에 끌려가는 느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 없는 사람은 뭐가 안 켜져 있냐면,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면 그리드 스냅, 그리드 올소고널 플래너 오브젝트 스냅이라는 게 있고 스마트 트랙이라는 게 있는데, 자, 한 사람씩 본인의 밑에 있는 게 스마트 트랙인 사람 한번 네 해보세요. 네. 아, 스마트 트랙. 그 다음에 혹시 오브젝트 스냅인 사람 있어요? 자, 이거를 스마트 트랙을 한 번 더 누르면 꺼져요. 한 번 더 누르면 켜지고. 껐다 켰다 한번 해볼래요? 스마트 트랙. 근데 우리는 스마트 트랙을 안 쓸 거고요. 우리는 그 오브젝트 스냅을 쓸 거예요. 근데 오브젝트 스냅을 키면 아래가 까맸다가 회색으로 바뀌죠. 아, 보이나요? 네. 그래서 이 오브젝트 스냅을 쓰면 그 이렇게 스무스하게 끌려 들어가서 그 포인트를 정확히 이렇게 찍을 필요 없이 근처에만 가도 이게 딱 선이 그려져요. 그래서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포인트 4개 찍고 그 점선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센터 라인을 주변에 그릴게요. 자, 된 사람은 네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해주냐면 그 여러분들 나중에 그 어떤 뭐 케이스를 만들든 모양을 만들든 그 이 지오메트리를 만드는 순서가 점선 면이기 때문에 그 면을 바꾸기 위해서는 면을 바로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면 바로 밑에 선을 그려서 선에서 수정을 해요. 그 선을 수정하려면 선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선 밑에 포인트를 그려서 포인트 같은 걸 수정을 해요. 자, 됐나요 혹시? 그 여기까지 된 사람, 여기까지 안 된 사람. 이게 화면 공유가 어떻게 되더라? 잠시만요. 줌에 들어가서 모르겠다. 자, 제가 공유 중지를 할 테니까 한 명씩 자기 스크린을 보여주세요. 한번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종엽이부터 화면 한번 쉐어해 주세요. 종엽이가 제일 위에 있어요. 되나요? 좋았어. 자, 끄고 그 다음에 나현양. 아, 여기 있다. 옵션 보기. 잠깐만, 옵션 보기. 아이고 어떻게? 네, 그 종엽이 그 끄고 그 다음에 선우. 선우 화면 보여주세요. 저 그 노트북이 안 좋아서 라이노가 제대로 안 돌아가가지고. 아, 네, 네,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저기 나현양 모니터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끄고. 어떻게 가요? 네, 공유 스탑. 네. 그 다음에 윤성희.
네, 됐고 끄고요. 그다음에 민재군? 네. 네, 옵션을 그 공유 꺼 주셔야 될 거예요. 네, 민재군 화면 잠깐 볼까요? 이 화면을 계속 볼 수는 없나? 네, 이제 다 꺼 주세요. 네. 이거 어떻게 끄죠? 공유 가운데 위에 어디 있을 거예요? 아, 여기 있다. 네. 네, 됐죠. 그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선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서피스를 만들 건데요. 서피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한 다섯 번째 정도에 보면 서피스가 있는데 왼쪽으로 누르면 3 or 4 이게 뭐라고 나왔냐면 3 or 4 corner points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여러분들 요 각 서피스를 잡으면 이게 네 개를 눌러서 서피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한번 서피스 만들어 볼까요? 네, 서피스는 다 만들었죠. 서피스 네. 안 된 사람 혹시 있어요? 네, 선우군. 그럼 선우는 지금 보고만 있어요? 네. 근데 노트북에서 라이노가 안 돼요? 자꾸 응답 없음 떠가지고 막 다른 툴도 안 눌러주고 해서. 아, 근데 선우 혹시 고등학교 때부터 쓴 노트북이에요? 네, 고등학교 딱 들어갈 때 사서 쓰기 좀. 네. 자, 그러면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볼륨으로 만들 건데요. 볼륨은 어떻게 만드냐면, 얘 서피스를 이제 익스트루드를 시켜요. 익스트루드가 뭐냐면, 이제 위로 올리는 건데, 여러분들 그, 여기 맨 위에 어디 보면, 여기 솔리드라는 게 있죠. 솔리드 보면, 이게 플래너 익스트루드라고 돼 있나? 여러분 익스트루드라고 영어로 써 있나요? 아니면 서피스 익스트루드? 서피스. 아, 익스트루드 서피스. 네, 그 익스트루드 서피스 있죠. 그러면 네. 서피스 익스트루드 직선. 네, 여러분 이거 하면 이제 위 아래로 올라가는 거 혹시 보이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다시 지우고 아니 다 지우고 그랬네요. 서피스 만들고 요거를 갖다가 그 3 or 4 corner points로 서피스를 만든 다음에 요 서피스를 선택해서 여기 솔리드로 들어간 다음에 서피스 익스트루전 익스트루션인데 직선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까지 한번 다 돼 볼까요? 솔리드가 어디 있는 솔리드? 솔리드가 맨 위에 보면 여기 파일, 편집, 뷰, 커브, 서피스, 솔리드라는 게 있고요. 솔리드 아래 내려가면 서피스 익스트루션이라는 게 있고 저는 직선을 선택했어요. 직선이 그냥 위아래로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직선을 누르시고요. 잠깐만. 다시 제가 컨트롤 G 하면 언두가 돼요. 컨트롤 G 하면 언두가 되고 제가 솔리드를 누르고 서피스 익스트루션 직선을 누르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맨 위쪽에 보면 익스트루전 디스턴스라는 게 있고 디렉션, 보스 사이드, 솔리드, 그다음에 딜리트, 그다음에 뭐 바운드 이런 옵션이 쫙 있죠. 이 옵션 중에서 제가 그 디렉션을 선택을 하려면 여기 그 타이핑하는 곳에서 D를 누르고 엔터를 치면 그 방향을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코너 포인트 하나를 만든 다음에 사선을 그릴 거예요. 여기 사선 그리는 거 보이시죠? 아무렇게나 사선을 딱 그리면 여러분들 그 익스트루션 하는 방향이 사선으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익스트루션은 그 직선을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 디폴트는 직선이 vertical 위로 올라가 있는데 제가 direction을 눌러서 이 그 직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까지는 다 됐죠. 그래서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간단한 테이블을 만들어 봅시다. 근데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어서 뭐 할 거냐면 일단 여러분 3D 프린터를 일단 제일 처음에 아마 받게 될 거니까 이 테이블을 3D 프린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 건데 여러분 책상 위에 올려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메이커 수업이기 때문에 실제 스케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상 앞에 그 조그만 테이블을 놓는데 테이블이 어느 정도 크기를 놓을 수 있는지 한번 종혁군 그 길이랑 폭이 몇 센치 정도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요? 테이블 위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네. 간단한 테이블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뭐 펜이나 컵이나 이런 컵받침이나 이런 걸 올려놓을 건데요. 아 이렇게 네. 그 핸드폰을 올려놓을 수 있는 테이블을 우리가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다리가 있는 테이블을 만들 건데 요번 주는 요걸 숙제를 한번 해봅시다. 뭘 할 거냐면 간단하게 테이블 디자인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테이블 디자인을 보면 여러분들 만들고 싶은 아무 테이블이나 그 일단은 이미지를 하나 고르세요. 근데 제가 좀 뭐 이런 특이한 거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3D 프린터로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 목적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원투원 스케일로 테이블을 만들 수 없고 우리의 주 제 화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우리의 주 목적은 이런 핸드폰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올려놓는 그런 테이블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그 테이블 사이즈는 이 정도 크기가 돼야 되겠죠. 잠깐 줄자로 재볼까요? 여러분 잔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제 핸드폰 크기는 한 8cm에 8cm에 14cm 정도 돼요. 그리고 한 높이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놓으면 되는데 뭐 한 높이는 한 3cm 정도만 할게요. 네, 여러분들 그 테이블 디자인은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네, 여러분들 그 오늘 블로그에 여러분이 그 만들고 싶은 이미지를 하나 찾아서 올려놓으시고요. 이번 주에 그 숙제는 뭐냐면 라이노로 그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핸드폰 테이블을. 근데 제가 조금 간단한 걸 요번 주에는 간단한 걸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거나 좀 추천을 좀 드리자면 박스 같은 게 좀 만들기 쉬워 이런 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진짜 만들기 좀 아 나 바빠 그러면 이케아 테이블 같은 거 들어가면 뭐 간단한 거 되게 많죠.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심플 테이블 그러면 이런 간단한 것들 쭉 디자인해 보면 되고요. 뭐 디자이너 테이블 그러면 약간 특이한 것도 되게 많죠. 이런 거 해도 되고 뭐 근데 매터리얼은 3D 프린팅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뭐 디자이너 아니면 뭐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실은 퍼니처 디자이너는 퍼니처 디자이너가 아니고 아키텍인데요. 그 사람 이름이 뭐지? 도요 이토 퍼니처 찾아보면 네 이런 퍼니처 같은 걸 되게 만들어요. 그게 자연과 이렇게 그 지오메트리가 결합된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베껴보고 싶은 디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디자인인지 아니면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famous furniture라고 하면 찾아봐도 아마 재밌는 게 많을 거예요. famous furniture table design 그러면 특이한 거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니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여러분 디자인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있으려나? 저 요새 건축에서는 이런 거 만드는 게 되게 유행이에요. 굉장히 그 자하디드라고 자하디드 퍼니처. 자하디드는 굉장히 그 올게닉한 폼이라고 그러죠. 약간 그 자연에서 오는 듯한 그런 형태의 가구를 만들어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 만들 수 있겠어요? 요거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많이 안 쓸 거니까 바쁜 사람들은 그냥 박스 쌓아서 만드시고요. 나 좀 시간 좀 투자할래? 그럼 유튜브에 가서 자하디드 퍼니처 하면 어떻게 만드는지 다 나와요. 유튜브 들어가서 마이노 자하 디자인 튜토리얼 라이노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튜토리얼이 다 있어요. Rhino demonstrating the modeling idea of mobile art chair 이런 거. 그래서 유튜브에 사실 튜토리얼 다 있으니까 한번 보고 만들기를 추천을 하고요. 아 이런 거 되게 멋있죠. 이거 나중에 이제 3D 프린팅하고 이러면 되게 예뻐요. 네. 이런 거 하면 되고, 아, 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보통 실제로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걸 왜 가르쳐 줬냐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 그 제 종이가 보이나요? 그죠? 여러분도 종이 한 장을 꺼내시고요. 얘를 요 종이에다가 소위 말하는 평면도, 단면도, 인면도를 그릴 건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 되게 간단하게 디자인을 할 건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테이블을 저희가 이제 조립을 해서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그 3D 프린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합판 상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상판이고요. 글자 혹시 보이나요? 상판? 네. 그리고 상판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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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럼 실제로 이거를 이제 3D 프린터로 만들 건데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상판이 이렇게 조립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다리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야 돼요. 이해되나요? 혹시 잘 보일까요? 네. 그리고 상판은 약간 이렇게 저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립되는 다리가 들어가 줘야 돼요. 이해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상판에 만약에 다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 구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상판에는 구멍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디자인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왜 그리냐면 이거를 가구 같은 걸 디자인할 때 사실은 CAD는 마우스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줄자 네. 여기 줄자 같은 거 있죠? 줄자 같은 걸로 우리가 그 지금 제 핸드폰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8cm에 14cm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그려요. 8cm에다가 14cm. 금방 보여드릴게요.
1cm. 여기 보면 제가 그냥 연필로 8cm 같은 걸 그리고 제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그린 건데 혹시 보이나요? 손으로 이렇게 대충 그렸어요. 이거 혹시 보이죠?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핸드폰 여러분 카메라로 찍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로 찍어서 이거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낼 거예요. 자, 그러면 보냈다고 치고, 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자, 그냥 우리, 아니면 여러분, 자, 요거 라이노 어디 그림 들어가서, 테이블 디자인, 요렇게 그냥 합시다. 테이블 디자인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에, 테이블 디자인 드로잉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아, 그러면 여러 가지 드로잉이 나오죠. 그랬을 때, 아, 전개도인데, 탑뷰라는 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탑뷰.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여러분 요거 혹시 보이나요? 이게 보면 탑뷰랑 프론트 뷰, 라이트 뷰, 아이소메트릭 뷰예요. 화면이 안 보여요. 아, 화면 이제 공유 다시 해드릴게요. 화면, 자, 제 화면 보이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퍼니처 드로잉인데요. 그 퍼니처 드로잉 보면 탑뷰 같은 게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탑뷰 이렇게 보이죠? 네. 네. 아니면 조금 더 디자이너 탑뷰 같은 거 없나?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테이블 탑뷰를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캐릭터 같은 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갖다가 할게요.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아무거나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받으시고 이걸 바탕 화면에 JPEG으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하나 받아서 저장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이제 다 지워버릴게요. 저장했나요? 저장을 하면 여기 명령어 중에 picture라는 게 있어요. 이 picture가 뭐냐면 아무 JPEG 이미지나 라이노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picture를 하고 엔터를 치면 제가 아까 골랐던 그 바탕화면에 그 이미지를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제가 탑뷰에서 왼쪽 아래 마우스를 한번 클릭하고 오른쪽을 갖고 오면 이게 지금 평면도로 그려져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은 제가 그 간단하게 하려고 저러 남의 그림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제 보이나? 잠깐 공유를 잠깐 중지하고 지금 이런 그림을 여러분 사실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그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기억날 수 있겠 모르겠는데 그냥 마커 같은 걸로 이렇게 디자인 같은 거를 막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를 디자인한 다음에 얘를 스캔해도 되고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 JPEG 이미지를 요 라이노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까지 한번 했나요? 그래서 픽처로 그림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탑뷰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그 디자인 과정이 그 마우스로 콕콕콕콕 찍어서 사실은 그 지오메트리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디 종이 같은데 이런 스케치북에다가 디자인을 막 한번 손으로 그려보고 그 디자인을 라이노로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어디까지냐면
탑뷰에서 JPEG 이미지를 갖고 오면 돼요. 자,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 여러분들 가구 이미지를 구글에서 찾아서 가져와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쓱쓱 그려서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서 그걸 갖다가 이메일로 받은 다음에 저기 가져오면 돼요. 자, 혹시 이제 요거 되면 저한테 다들 얘기해 주세요. 요것만 좀 기다려 줄게요. 요거 해야 제가 다음 거에서 계속할 수 있어요. 그 다시 화면 공유로 들어가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제 이 그 스케치를 기본으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요런 제 테이블 보이나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핸드폰을 올려 놓을 거죠. 그래서 여기다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요걸 따라서. 그러면 요 박스가 하나 그려졌죠. 그리고 요거의 수치를 한번 재봅시다. 수치가 어떻게 되냐면 치수가 여기 그 dimension 그다음에 여기 linear dimension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보이나요? 여기 dimension linear dimension 들어가서 요거의 길이를 한번 재보면 이게 7.74mm겠죠? 그리고 한 번 더 그 치수의 선형 치수 들어가서 요거를 그리면 15.42mm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니요. 요거 몇 가지 된 사람 안 된 사람 시간 더 줄까요? 자, 디멘션은 여기 있어요. 치수 디멘션의 리니얼 디멘션에서 포인트를 두 번 찍으면 돼요. 여기 선형 치수 누르고 왼쪽 누르고 위에 찍어서 이렇게. 그다음 여기도 한 번 더 해보면 치수 디멘션 리니얼 디멘션 뭐 left corner, right corner, 그다음에 약간 위로 옮겨서 top corner 그러면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3D 이제 우리가 뭘 맞출 거냐면 저 위에 지금 현재는 15.42mm인데 우리 거는 제 거는 얼마냐면 거의 한 15, 150이에요. 그러니까 15cm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하면 14cm인데요. 여러분들 요거 구글에서 나누면 되게 쉽겠죠? 요 구글 들어가서 우리가 제가 가진 거는 14cm니까 140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거는 15점 얼마예요? 잠깐 한번 다시 해보면 이게 지금 15.42예요. 그리고 우리 좀 스케일을 계산을 할 건데 나누기 15.42 하면 스케일 팩터가 9.07이죠. 어디서 적어 놓을게요. 이걸 왜 필요하냐면 실제로는 제 핸드폰을 요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려면 이거보다 9.07배가 커져야 이게 그 제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 그림하고 요거를 다 스케일 업 하고 싶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셀렉션을 다 한 다음에 여기에 그 스케일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냥 저는 스케일이라고 쳤어요. 스케일을 치고 엔터를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오리진 포인트라고 돼 있나요? 그걸 갖다가 제가 여기 오리진 포인트를 클릭을 할 거예요. 클릭을 하고 우리 아까 스케일 팩터가 뭐였냐면 9.07이었거든요. 9.07을 치고 엔터를 치면 요게 그대로 이게 지금 너무 작아지겠는데 요게 이제 다시 그 크기가 되는 거예요. 치수를 한번 다시 재볼게요. 다시 재보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요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지금 스케일 업까지 했어요. 한 번만 더 보여줄까요? 자, 또 다른 아까 요건 이제 한 가지의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제 핸드폰이 있고 제가 이거 길이를 쟀는데 길이가 14cm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라인을 그릴 때, 요 폴리라인을 그릴 때 요 한쪽 끝에서 그 아직 찍지 말고요. 여기다가 140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이게 그 140mm짜리 길이의 폴리라인을 그리게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줌 아웃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14cm의 폴리라인이에요. 그럴 때 Shift 버튼을 누르면 이게 그 X에 고정이 돼요. 지금 Y-axis나 X-axis에 고정이 되는데 이거를 Y-axis로 고정을 하고 제가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14cm, 140mm짜리 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전체 셀렉션을 누르고 그러니까 요거 아까 제가 요 안에 있는 도면하고 테이블만 그렸어요. 요것만 셀렉트를 하고 다시 스케일을 하는데 기준점이 어떻게 어디가 되냐면 요 아랫부분이 기준점이 되고요. 우리는 요 끝점, 테이블 끝에 있는 점을 다시 한번 잡아서 얘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늘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이 테이블의 길이가 140mm가 되는 스케일로 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쪽이든 쉬운 쪽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매주어에서 그 스케일 팩터를 알아낸 다음에 스케일 팩터를 치면 되고요. 그게 싫으면 그냥 라인을 140mm짜리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 맞게 스케일 업을 해도 돼요.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혹시 됐나요? 나 이것도 너무 어렵다. 그러면 진짜 쉽게 갑시다. 그냥 여러분들 그 핸드폰의 크기를 매주얼 한 다음에 제 거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하자 그러면 핸드폰의 크기가 뭐 한 75mm에 75에 140이니까 여러분 렉탱글러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75하고 치면 X고요. 140 하면 Y예요. 이렇게 하면은 딱 그 75에 145짜리가 만들어지긴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진짜 박스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고요. 여러분이 뭐 어떤 그 예쁜 모양을 그리고 싶으시면 그 종이에다 그린 다음에 하면 돼요. 처음이니까 좀 쉽게 할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 더 쉽게 합시다. 여러분 그 자, 더 쉽게 합시다. 그냥 핸드폰의 그 크기를 재고요. 이게 지금 핸드폰이 제 거는 70, 더 정확하면 70에 140이네요. 밀리미터예요. 요거 렉탱글 버튼 있죠? 직사각형 렉탱글 버튼을 하고 아무데나 한번 찍으면 왼쪽 구석 코너가 되고요. 여기 보면 다른 모서리 또는 길이, 랭스가 있죠. 거기에 저는 75라고 치면 그게 이제 X 디멘션이 결정된 거고 140을 치면 Y 디멘션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한번 치세요. 그러면 이제 그 140에 70짜리 테이블이 하나 그려졌어요.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그냥 여러분의 핸드폰을 매주얼 해서 요 핸드폰 딱 크기에 맞는 그 박스를 하나 렉탱글을 그렸어요. 어때요? 요거 아직 다 된 사람? 아니 아직 안 된 사람? 얼굴들을 보니까 좀 어두운데? 기다리는 동안 잠깐 녹화는 중지하고 다시 기록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다리 하나를 만들었으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그 이제 다리를 네 개를 다 똑같은 위치에 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다리를 갖다가 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여러분 카피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카피하고 엔터를 치면 여기 보면 select object라고 돼 있죠. to copy. 그래서 여러분 다리를 셀렉트를 하세요. 그러면 완료되면 press enter인가요? If it is completed, selection completed. 그럼 엔터를 한번 치고요. 그 다음에 복사 the center point인가요? 카피에 두 번을 눌러야 돼요. 하나는 센터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움직이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카피를 하는 거고요. 자, 한번 카피 한번 연습해 볼래요? 카피 연습은 어떻게 하냐면 카피라는 명령어를 카피라고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니까 오브젝트 셀렉트하고 그 다음에 멀티플 오브젝트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Shift Center 누르면 되죠. Shift Center 누르고 셀렉션이 complete 됐으면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그 origin of point인가요? 그래서 두 번을 눌러야 돼요. 하나는 origin point, 두 번째는 움직일 point. 그래서 두 번 하면 자, 이제 커피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카피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레그 다리를 갖다가 다음 엔터 치고 기준점에서 다리 네 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된 사람은 자기 스크린을 보여주세요. 자, 누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어느 정도 됐나? 이걸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혼자 이거 연습을 하고 싶으면 그 라이노는 튜토리얼이 굉장히 많아요. 어디 보자. 라이노 튜토리얼.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라이노 웹사이트에 있는 자체 튜토리얼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았어요. Learning to use Rhino. 잠깐 여러분 다시 화면 한번 공유할게요. 그 여러분들 이게 어디냐면 라이노서러스 튜토리얼즈라고 있어. 요건 제가 그 저 수업에 올려 놓을게요. 여기 가면 인터페이스 베이직이 있고요. 모델링어 샘플 글라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인터페이스 베이직스 들어가면 제가 오늘 설명했던 그냥 그 뭐 레프트 마우스 버튼, 라이트 마우스 버튼 이런 튜토리얼이 비디오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어 워터 버틀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모델링어 샘플 글라스 정도면 아마 좀 따라해 볼 만해요.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우리가 하는 게 그런 걸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쉬운 거 있나? 요것도 괜찮아요. 레벨 1 매뉴얼 있죠. 레벨 1 매뉴얼 들어가면 여러분 오늘 했던 거 그런 거 간단한 거를 다 PDF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레벨 2 매뉴얼 들어가면 더 복잡한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레벨 1 튜토리얼 들어가면 그래서 오늘 수업 들은 거는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 아마 한글 버전도 있나? 아, 한국어 버전도 있네요. 한국어 버전 같은 거 다운받아서 한번 쭉 보시면 오늘 제가 설명했던 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잠깐 볼까요? 저 로컬 디스크 들어가서 zip 파일인데 레벨 1 트레이닝 들어가면 여기 라이노 6 PDF가 하나 있고요. 여기 보면 레벨 1이라고 해서 그 우리가 아마 오늘 했던 게 거의 다 있을 거예요. 아마 훨씬 더 많네요. 그래서 라이노란 무엇인가 이런 거 심플 다각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인터페이스 있죠.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 다 있고요. 명령 프롬프트라고 해서 제가 뭐 카피 이런 거는 명령 프롬프트고
그다음에 폴리라인, 선라인 세그먼트 이런 거 쓰는 거 샘플 있고 뷰포트 패널 해서 제가 레이어 한 거 제가 가르쳐 줬고요. 그다음에 폴리라인 같은 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렌더링 아까 바꾸는 거 봤죠. 뭐 쉐이딩, 뭐 렌더링 뭐 이런 거 다양한 게 있고 뭐 아티스틱도 있고 펜 모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모델 이제 아까 이제 오브젝트 무브 하는 것도 제가 있죠. 한번 클릭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건블은 사실 조금 거의 안 쓰고요. 요거는 제가 조금 갑자기 훅 어려워지네요. 그래서 만약에 그 라이노 같은 거 튜토리얼 같은 거 찾아보면 굉장히 자료가 많으니까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되게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어요? 다리 네 개 있는 거? 자, 하나 한 분씩 보여주세요. 자, 선우군부터 보여. 아, 선우군 혹시 아직 아무것도 안 돼요? 네, 아직 안 돼요. 그러면 나현양은? 하긴 했는데. 자, 잠깐만 제가 중재하고 한번 볼까요? 오, 아, 네, 네, 아, 잘했어요. 윤성이. 오, 오케이. 그 다음에 민재? 아, 저 아직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사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억지로 시켰냐면, 카피를 한번 연습해보라는 의미에서 시켰고요. 사실 여러분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무브에서 좀 약간 놓기가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카피에서 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편에 정확하게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사실은 해야 되냐면 미러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제 화면 다시 보이나요? 아니에요. 화면을 다시 보여줄게요. 자, 이제 미러라는 명령어를 쓸 건데 이제 그 다리 세 개는 다 지워버리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다리를 자 미러라는 명령어를 쳐볼게요. 미러. 미러라는 명령어를 치면 셀렉트 오브젝트라는 걸 먼저 물어보죠. 그럼 셀렉트 오브젝트니까 저는 다리 하나를 셀렉트를 해요. 그러면 완료되면 프레스 엔터죠. 컴플리티드. 그래서 제가 다리 하나를 골라서 엔터를 누르면 컴플리트가 돼요. 그러면 이게 물어보죠. 시작, 스타트 포인트가 어디야? 라고 할 때 제가 어디를 고를 거냐면 이 미들 포인트를 고를 거예요. 바닥에 미들 포인트를 고르면 이게 지금 보면 이 미들 포인트를 기준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혹시 보이나요? 그래서 이거를 Shift 버튼을 누르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딱 그 반대쪽에 미러 포인트에 딱 가요. Shift를 떼면 이게 각도가 자유롭게 돌아가는데 Shift를 누르면 딱 90도, 180도에서 딱 멈추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러를 딱 하면 이 정확히 반대쪽에 가고요. 한 번 더 미러를 할 건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요. 두 번을 한꺼번에 잡고 다시 미러라는 타이핑을 한번 치고 다시 미러 치고 미러라고 치고 오브젝트 셀렉션이죠. 그래서 제가 두 개 다 잡을게요. 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도 되고 하나 클릭하고 쉬프트를 잡아도 돼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고요. 엔터를 프레스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스타트 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어디를 하냐면 이번에는 그 가운데 어디에 있는 사이 중간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중간 포인트 잡으면 이게 그 위아래로 위나 옆으로 미러링이 되죠. 그래서 여기 위를 딱 하면 이게 정확하게 대칭된 포인트에 내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카피라는 명령을 써서 움직이는 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미러라는 거를 사용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해놓는 거예요. 요거 그냥 3D 프린트 하면 여러분 테이블 나와요. 요거 3D 프린터 글쎄요 곧 아마 할 거니까 조금 얘기를 해주자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숙제는요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 테이블 같은 근데 여러분들 그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욕심이 많다 그러면 잠깐 제가 빨리 한번 보여줄게요. 뭘 만드냐면 이런 것도 돼요. 박스를 만들어서 제가 핸드폰 크기가 요 정도라는 걸 알잖아요. 적당히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뭘 할 거냐면 천천히 할까요? 박스를 하나 더 안쪽에다가 만들 건데요. 핸드폰이 들어갈 만한 박스 크기를 한 요 정도 만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약간 크게 만들 건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불린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게 뭐냐면 속을 파내는 거예요. 근데 파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안쪽만 파낼 거기 때문에 얘를 살짝 위로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불린 디퍼런스라는 거를 쓸 건데요. 불린 디퍼런스를 누르고 차집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를 먼저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고 작은 걸 선택해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폭 파져나가요. 그러면 이거 무슨 테이블이냐면 요 핸드폰 이렇게 딱 꽂아놓는 거 있죠? 요런 게 되는 거예요. 불린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그 여러분들 이거 라이노는 튜토리얼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그냥 저기 유튜브 같은 데 가서요. 그 여러분들 궁금하면 라이노 불린 디퍼런스라고 치면요. 그 다 있어요. 유튜브는 이게 라이노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그 이런 거 찾으면 다 나오고요. 우리 오늘 했던 게 라이노 무브 오브젝트인데 이것도 다 있어요. 웬만한 거는 무브 오브젝트. 그다음에 우리가 했던 게 라이노 카피 오브젝트 우리 했었고요. 그래서 튜토리얼이 다 있고 우리가 오늘 좀 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라이노 픽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픽처로 해서 이거는 이제 보니까 이거는 이제 잠자리 모델링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랜 탑뷰 바닥면 하나 픽처 갖다 놓고 버티컬로 사이드 뷰에서 만들어 놓고 이 3차원 잠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는 여러분들 튜토리얼이 너무너무 많아서요. 조금만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은 튜토리얼이 있어서 혼자 배울 수 있기가 되게 편해요. 제가 오늘은 크래시 코스만 잠깐 해준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전에 했던 게 뭐냐면 라이노 스케일 오브젝트가 있었어요. 라이노 아시죠? 라이노 스케일 오브젝트. 당연히 이제 스케일 하는 거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했던 게 뭐냐면 라이노 미러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미러 오브젝트 다 했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굳이 제가 해준 거 녹화한 거 이거 올릴 수 있으려나? 근데 요거는 튜토리얼 너무 많아서 한글로 된 것도 되게 많으니까요. 한번 그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숙제는 간단한 핸드폰 테이블 만들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여러분이 올릴 거는 제일 최종적으로 스크린샷을 만들어가지고 다음 주에 수업 전까지만 올리시면 돼요.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 이제 여러분들 그 요거 미러까지만 해서 한번 저한테 보여주실래요? 미러로 다리 4개 이렇게 만들어서 그 딱 정확한 위치 오는 거 한번 해서 저한테 한번 보여줘 봐 주세요. 근데 선우는 2시간 동안 보고만 있으면 안 힘들어요? 약간 그래요. 한번 나중에 다시 영상 보고 뭐 다른 전자기기 같은 거 한번 구해서 해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간단한 걸로 한번 해보세요. 선우 군은 그냥 박스 네. 형태면 괜찮아요. 지금 제가 한 것처럼 그 네. 여러분들 뭐 시간이 없는 사람은 오늘 한 거 그냥 그 블로그에 올려도 돼요. 네. 더 예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더 예쁘게 해도 되고 다 된 사람. 다 된 사람 한번 스크린 보여줘 볼까요? 윤성군? 아, 제가 공유 끌게요. 네. 아이고. 네, 윤성군 거 볼까요? 아, 네. 잘 됐어요. 미러 썼죠? 네.
네, 그 다음에 또 누구 됐어요? 종엽이는?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종엽이는 저게 지금 뭐냐면 저거 익스트루전 했죠? 네. 익스트루전 할 때 솔리드 옵션이 있었는데 그 솔리드 옵션을 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트루드 플래너 커브 할 때 한번 눌러볼래? 플래너 커브 스트레이트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네. 그리고 커브 하나 셀렉트 해보세요. 아마 밑에 있을 거예요. 그 원형 아무거나 그거 셀렉트 한번 해보세요. 네, 셀렉트 했죠. 그 다음 엔터 누르세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솔리드가 좀 전에 노였다가 이번에 예스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예스를 해야 저게 나중에 그 클로스트 서피스라는 게 돼요. 네, 그 3D 프린터를 할 때 오픈 서피스가 되면 3D 프린팅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제가 3D 프린팅의 원리에서 설명해 줄 때 설명을 해줄 건데요. 3D 프린터는 지오메트리의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구별이 안 돼 있으면 3D 프린팅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지우지 말지. 언두. 저 타입을 언두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하면 되냐면 그 뻥 뚫려진 거 실린더 하나 잡아 보세요. 다른 거 언셀렉트 하고. 네네. 네. 그거 한 다음에 CAP라고 캡이라고 치고 엔터 쳐 보세요. 엔터. 예, 네, 그러면 막히죠. 그러니까 요런 방법도 있어요. 좋네요. 네, 네. 네, 그렇게 근데 그 캡이라는 거는 딱 올소고널하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만 작용을 해요. 오케이, 네, 됐고 다음 친구 또 누구 됐어요? 저 됐습니다. 네, 나연이. 네. 근데 나연이는 악기 해요? 아, 저요. 그 취미로 했어요. 뭐요? 플룻해요, 아, 플룻이요? 네. 플룻은 들어갈 때 쉽고 나올 때 되게 어렵다는. 저희 창의하이트 애들은 그 자동 악보 넘기는 거, 플룻 하는, 걔는 오보에 하는 친구였다. 오보에 하는 친구가 오보에 그 음악을 센싱해서 자동적으로 악보 넘겨주는 그런 거 만든 친구도 있었어요. 네, 그 다음은 민재군 봤나요, 제가? 아, 저 아까 그 말씀드렸는데 그 갑자기 제가 아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지금 갑자기 프로그램도 종료됐거든요. 다 줌은 살아있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다 윤성이도 제가 봤나요? 네. 처음에 확인했어요. 네. 그러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한번 간단하게 테이블 디자인해서 이거 된 사람 그러니까 뭐 아 나 이거 하면 됐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 거 수업 그냥 블로그에 올리면 되고요. 더 예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조금 더 디자인해서 올리면 되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라이노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로봇 만들려면 사실 라이노에서 다 디자인 거의 다 돼요. 하면 되고 여러분들 그 라이노로 이게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초도 쉽지만 라이노 3D Fabrication 아니면 Rhino Design Furniture 여러분들 찾아보면 네 Rhino로 할 수 있는 거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런 것도 다 Rhino로 되는 거고 이런 것도 다 Rhino로 되고 이것도 다 돼요. 네, 이런 거. 근데 보통 라이노가 nerve curve라고 그러죠. Non-linear nerve, non-linear bezier curve에 되게 강하거든요. 이게 원래 이런 것도 있어요. 여학생이 한 명 있으니까 그런데 라이노 jewelry 디자인도 있어요. 그래서 반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디자인해서 이거 저기 서울에 가면요. 서울에 가면 라이노로 이렇게 파일만 만들어도
이걸 그대로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쇠로 이거 제작해주는 업체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우리 수업에서도 멜팅이 사실은 있거든요. 저희가 그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거 멜팅해서 부어다가 직접 그 금 세공도 가능한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여기 있지 않으니 좀 어려울 것 같고, 요거는 아마 저기 신준호 선생님이 제작비 지원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액세서리 같은 거 만들고 싶으면 요런 거 있죠. 요거 서울에 공방이 있어요. 라이노 파일만 주면 만들어주는 공방. 그런 데다가 맡겨서 의뢰하시면 돼요. 남학생들 중에 액세서리 좋아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아, 남학생들은 여러분들 그 헤드셋이나 이어폰 같은 거 있죠.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소녀시대 이어폰 제가 보여줬나요? 네. 그렇죠. 그 귀 모양 같은 거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걸 인이어 이어폰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거 하면 되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어요? 아, 네. 여러분 오늘 그 처음 만져보는 소프트웨어라서 좀 어렵죠. 근데 금방 익숙해져요. 라이노가 한 2시간 크래시 코스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바로 익히는 소프트웨어라서 아마 조금만 더 해보면 되게 익숙해질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라이노 CNC 모든 거 할 때 이 라이노가 기본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리고 좀 괜찮으시면 지금 시간 바쁘지 않을 때 제 추천은 좀 그 테이블을 신경 써서 한번 좀 예쁜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그 예쁜 거 만들었다가 아니라요. 라이노 실력이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뭐 만들고 이럴 때 되게 복잡한 거 이런 거를 간단하게 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네,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뭐 있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